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. 자장 자장 우리 애기 검둥개야 짖지 마라. 잠투정이 너무 심해 어르고 달래고 밤새 자장가를 부르느라 힘겨워하시던 할머니. 어느 결엔가 나는 할머니의 그 음정박자 서툴고 가사도 날마다 들쭉날쭉한 자장가를 듣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. 할머니 자장가 어냐 그려. 우리 애기 얼둥애기 헬미 가면 우얄거나 자장자장 잘도 잔다. 그렇게 세월이 흘러흘러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.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할머니는 테이프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. 이게 뭔데 할머니? 할미 죽거든 들어봐라. 할머니.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.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온 밤,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엄마고 하늘이며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가 못 견디게 그리워서였습니다. 이불을 돌돌 말고 뒤척이다가 문득 할머니가 주신 테이프가 생각났습니다. 할머니의 유품인 테이블 카세트에 꽂은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. 할머니. 자장 자장 우리 손녀 착한 손녀 잘도 잔다. 검둥개야 짖지 마라. 삽살개야 우지 마라. 그것은 잠투정하는 소녀를 위해 할머니가 남긴 자장가였습니다. 아니, 억만금보다 귀한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.